내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규제적 해제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서울의 규제 지역 해제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현저히 작죠.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계속 적용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2022년 6월부터 서울의 규제적 해제도 23년 상반기 내로 전부 다 진행이 될 거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해제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일대는 일단 1월달이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3월달이 돼서 순차적으로 서울 중심부도 해제될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6월달까지는 해제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규제적 해제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에서 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1월 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지역 해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규제적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해제폭이 클 것이라며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해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왜 제가 계속 꾸준히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해제에서 제외될 거라고 강력히 말씀을 해드린 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서울의 규제 지역 해제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다만 제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이 규제 지역 해제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하락 시장을 봤을 때 지금은 대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의 이 하락장을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락 기조로 꺾인 변곡점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대내적인 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요인인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추이로 봤을 때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대세 하락장의 그런 미분양 추이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급 물량도 지금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죠.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아직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의 가격 하락폭이 낮은 겁니다. 자, 지금 가격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현저히 작죠. 지금 규제 지역 완화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적인 세제 완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주인들은 호가를 오히려 물건을 회수하면서 높이는 호가 고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실 수요가 훨씬 더 투자 수요보다
많이 유입되었던 지역으로서 사실은 가격 하락폭에 방어 지지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해제 발표가 되는 순간 투자 수요 유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강남성과 용산 지역은 해제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이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구축과 함께 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구축 계획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 개발 이렇게 강남 일대에 여러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의 개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강남성과 용산 지역 일대는 계속 규제로 남겨놔야 된다.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또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 지구로서의 개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져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개발 이슈에 대한 또 집값 상승 여력의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대규모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집값 상승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집값 상승의 그런 시발점은 강남 핵심 지역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따라서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라고 논할 수 없다. 지금은 일시적 하락이다. 일시적 하락. 그리고 가격 하락폭이 대세 하락장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또한 투자 수요 유입보다는 실수요가 더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적었던 거다. 또 개발 이슈와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완화책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해제가 발표가 되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성과 용산 지역 일대는 제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낙폭이 이런 지역 일대 아파트에서 적었던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원래는 이런 지역 일대는 투자소가 많죠. 근데 투자 수요 유입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실수요가 더 많이 유입된 시장으로서 낙폭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여러 규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규제 정책이 가격 하락의 방어에 도화선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첫 번째, 우리 투기 과열 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 금지에 따른 규제 정책들이 있었는데 자, 이 규제 정책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단지에서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 뭐가 됩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죠. 자, 따라서 강남 지역 핵심 지역 일대 재건축 단지들 이런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난 시점 이후부터 조합원들은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조건은 있죠. 조합 설립이 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풀립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부터 착공이 3년 이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착공에서부터 준공 3년 이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또 일시적으로 풀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분들 상속이나 이혼 뭐 아니면 이사나 여러 가지 뭐 질병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체가 이사를 해야 될 경우 이런 예외 조건은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투기과일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따른 규제정책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유입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또 마찬가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이 또한 마찬가지 규제정책이 있었죠. 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이 규제가 언제 나왔냐면 2019년 12월 16일 날 이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과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이 나눠집니다. 자, 2019년 12월 16일 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시고요.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는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셨지만 이분들은 대다수가 저가 매매하신 분들이다. 지금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죠.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 이전에 30평대 실거래가 20억대 중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 찍혀있냐. 최고가가 46억 6천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22년 4월 달에 마지막 거래된 금액이 43억입니다. 그 정도로 저가 매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매도할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또 마찬가지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전부 다 현금 잔압으로 현금 매매하신 분들이다. 따라서 이분들은 금리 인상과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물건을 매도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저가 매매하셨고 한 번 또 실 거주하실 분들은 또 수년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 여러 종부세나 여러 규제 정책들이 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매도를 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현금 매매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과 아예 무관하다. 그리고 이때는 투자 수요가 아예 거의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점이죠. 어려운 시점이죠. 따라서 현금 매매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세 번째,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언제 되냐면 2020년 6.17 대책에서 발표가 되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개발 이슈, 강남발 개발 이슈가 뭐가 있었습니까? 청담동 일대, 삼성동 지역 일대와 잠실 지역 일대를 잇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의 개발 청사진이 있었죠. 따라서 청담과 삼성동, 또 대치동, 잠실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또 2021년 4월 21일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2차로 지정을 했었죠. 자, 주요 핵심 재건축 단지들을 규제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또 성수동 성수전략정비, 또 목동 신시가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 18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 토지 면적 18제곱미터도 지금은 현행 6제곱평방미터로 규제가 강화해졌죠. 상업적 일대도 대지면적 20제곱미터도 15제곱평방미터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18제곱평방미터가 초과될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거주하지 않은 이상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파트의 대지면적 18제곱미터가 어디 있습니까? 18제곱평방미터면 뭐 5평 반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는 아예 매매 자체가 투자 수요가 아예 못하도록 막아놓은 규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집값 하락 방어에 따른 도화선 역할을 막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낙폭이 적었던 이유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로 인해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고, 거의 따라서 투자 수요 유입이 극히 제한되었고, 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아예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왔죠. 또 10억 초과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무관하죠. 그리고 매매 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죠. 규제 정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강남 지역 일대에 낙폭이 적었던 겁니다. 오히려 규제의 역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라고 논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의 집값 하락세는 25년 이후부터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폭이 적다. 개발 이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각될 지역이다. 따라서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계속 적용될 거다. 근데 언젠가는 이 규제 정책이 다시 해제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강남 3구의 규제 지역 해제가 되는 시기가 저는 하락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시기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풀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